금주의 아이돌! 네, 변화 없이 저 혼자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분이 지하 3층에 오셨습니다. 돈이를 사랑하는 아이돌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돈사들이죠. 우리 돈이의 아이돌 인맥 1호입니다. 나와주세요. 비스트 도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참 어색해하고 그래. 저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제 이쪽으로 와. 자, 우리 비스트 두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의 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세요. 예, 그 선이 좀 지났잖아요. 네. 아,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 윤두준은 진작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제야 나온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네, 제가 좀 잦은 해외 투어와 네. 또 드라마 아하. 촬영 때문에 네. 피하고 피하다가 지금 한가해서 많이 피했죠. 네. 아무래도 형도 씨가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돈사돌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성규 씨, 희철 씨, 보미 씨, 써니, 이트, 용화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돌들이 왔다 갔거든요. 보셨습니까? 아, 못 봤어요 아직. 한 명도요? 네. 주간 아이돌 얼마 만에 저희 출연이죠? 저희 출연이요? 예. 출연 1년 넘지 않았나요? 예. 1년 안 됐나? 주간 아이돌 방송 본방 본 적 있습니까? 저희 거 이거 진짜. 그렇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뭔가를 지금 형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대기실에서 저도 불편해요. 저 불편합니다. 어색하지? 뭔가를 그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네. 그냥 편하게 두준 씨 스타일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무래도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 두준 씨는 돈사돌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형돈 씨가 좀 이렇게 좋아할 만한 어떤 일종의 다짐 같은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돈 씨가 뭐 좋아하죠? 게임 좋아하죠. 게임 되게 좋아하죠. 게임 좋아하죠. 근데 말이죠. 사실 우리 형돈 씨가 더 좋아하는 게 애교예요. 아니, 이걸 여기서 벌써 손사래를 치고 그래. 아니,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다는 네. 말씀을 하세요. 예. 애교가 만약에 좀 힘들다 하시면 복근을 한번. 왜냐면 형돈 씨가 복근을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 복근 매니아거든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네. 애교 할 건데 여자친구 어떻게 애교 할 건데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저 애교 할 건데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예 흥분을 받냐 야 너희 위해서 애교를 한댄다. 어? 네 그 영상이 있어요. 요즘에 장안의 화제죠. 예 네. 어떤 보니하니 영상이 있습니다. 애교를 보고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미치겠다. 아,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 좋아서. 예. 한우. 예. 거짓말 지금 손이 저려요, 지금. 아, 손은 저리라고 있는 거잖아. 아, 네. 예, 그럼 이거 통 잘 살려야 돼요. 자, 우리 윤두준 씨가 애교로 첫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화창한 날, 흐린 날, 화창한 날, 흐린 날, 깜찍한 두다. 아쉽게도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둑고 피었습니다만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윤두준 씨의 애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화창한 날, 흐린 날, 깜찍한 두두라. 두둑꽃 피었습니다. 야! 진짜. 두둑꽃 피었습니다. 야! 진짜. 잘했어. 잘했다. 야, 짤방 좋은 거 하나 나왔다. 아, 그래. 야, 윤두준 씨 한 달 고정 안 됩니까? 아, 초반에 너무 좋네요. 이 분위기 어떨까 겁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모실 게스트분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두준 씨가 네네네네네. 멋지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또 유닛 네. 소식을 듣고 많은 남성 팬분들이 환호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하나가 데프콘 씨고요. 네. 이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섹시는 잠시 접어두고 러블리하게 돌아왔습니다. AOA 크림 모셔볼게요. 우리 AOA 크림 여러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둘, 셋! 안녕하세요, AOA 크림입니다.
특히나 오늘 또 스페셜 MC 윤두준 씨가 같이 안았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땠어요, 윤두준 씨 애교? 아 멋있었어요. 아, 네. 귀여웠어요. 와 귀여웠어요? 네. 아 그렇죠. 완전 귀엽죠. 봐봐요, 엄청 좋아한다니까. 네. 아니 근데 AOA 다른 멤버들은 어디에 두고 세 분이서 나오신 거예요? 멤버 구성은 저희도 놀랐어요.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왜왜 네. 왜? 왜? 그러니까 전혀 셋이서 조합이라서. 네. 아니 서로 친하지 않은 뭐 그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아 비스트는 어때요? 저희는 좀 어마어마. AOA 크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네. 혹시 네. 우리 AOA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섹시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어떻게 크림도 약간 섹시한 이미지인가요? 어때요? 컨셉이? 아니요. 저희는 기존 AOA에게서 못 봤던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러블리하고 핑크핑크하고 상큼하고 파스텔! 약간 이런 거 뭐 머리도 머리 색깔 좋아요. 네, 맞아요. 핑크핑크하고 파스텔. 네, 맞아요. 그러면 예, 예, 예. 저희가 네. 이 자리에서 AOA 어떤 그 크림의 컨셉 퀸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아,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두준씨죠. 그러면 주인공 이쪽인데. 아예 연기하시잖아요. 표정 연기하시잖아요. 연기자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한 명씩 한번 가볼까요? 우리 1번 컨셉 퀸 후보 찬미부터 한번 가볼게요. 러블리한 표정. 발사 안 할 거예요? 에? 발사. 자 러블리한 표정. 발사. 발사.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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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찬미가 조금 무뚝뚝해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배웠네. 잘하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혜정이. 네. 예. 자. 자, 준비됐어요? 네. 자, 보고 싶어, 앞에서. 애교. 나도. 자, 애교. 발사. 안녕하세요, 애교의 크림입니다. 심장입니다. 심장이 막 녹네. 뜨거워지네.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누나 한번 가볼까요? 자, 애교 퀸 뽑습니다. 준비됐죠? 애교. 발사. 아, 녹화하고 싶다. 우와. 잘한다. 야, 이겠네. 언니 뭐야? 언니 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두준 씨의 심사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애교, 2번 애교, 3번 애교. 예. 1번. 찬미 씨는? 예. 이제 노력파. 노력파. 타고난 애교는 없으신 것 같아요. 타고난 애교는 아니, 성격상. 예, 맞아요. 예. 털털한 성격이시죠? 야, 그럼요. 심사위원이시네. 정확하시네. 자, 우리 혜정이 2번. 네. 2번 애교. 혜정 씨도 굉장히 이제 네. 애교가 좋았지만. 네. 이 묻어나오는 섹시함을 아~ 네. 감출 수 없었다. 아, 그런 거죠? 냉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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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 오늘 유나. 왜 이렇게 웃기지? 유나 씨는 아 야. 와. 정말 좋았다는 거거든요. 박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 유준 씨의 선택은요? 유나 씨. 와. 자 그러면 우리 AOA 크림의 이번 노래 어떤 노래죠? 질투나요 베이비. 아, 질투나요 베이비. 뭐, 질투나요 베이비는 어떤 뜻이에요? 저희 곡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고 관심을 딴 여자랑 가지고. 바람을 피고 이런 모습에 질투를 느끼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나쁜 놈. 네. 네. 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세 분이서 도전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 아~ 그 시간이 왔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 어떻게 가능하겠죠? 네. 오늘 특별히 랜덤 플레이 댄스에 상품이 걸려있어요. 어떤 상품이죠? 오늘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AOA 크림 컨셉에 맞는 코스 요리. 첫 번째 코스 요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맛있겠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면 네. 제가 드리는 거죠? 네. 실패라면 예. 제가 먹습니다. 아, 본인이. 아~ 자,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음악 주세요!
신곡이니까. 네, 네. 완벽하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뭔가 틀린 게 있으면 집어내야 돼요. 네. 자, 본인들 노래입니다.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 노래, 본인들 노래. 본인들 노래는 봐줘도 돼요. 예, 예. 뭔가 이상해. 식구이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야? 여기, 여기. 아, 이렇게 돼서 아쉽게도. 아, 이번. 한 번 더. 이번 메뉴를. 아, 아깝다. 아, 우리 두준씨가 먹을 수 없게 됐네요. 그럼 두준씨가. 예, 네, 식사 하시죠. 정말. 식사. 네. 맛있게 드세요. 또 먹방의 대가 아닙니까? 그럼요. 어, 먹으면 돼. 아, 여기지? 어, 신부님. 그럼 안 찍어 먹어? 이거 하나만 드셔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게 무슨 냄새? 너무 궁금해가지고. 딸기 아닐까? 드레싱 그런 거 아니야? 어떤 맛이에요? 딸기. 딸기. 아, 맛있겠다. 아, 어, 맛있네요, 이거. 어, 참 궁금하세요. 처음 드셔보는 것 같아. 아, 잘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와. 아, 어, 저 먹고 싶다. 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아니,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에이, 크림인데 크림 하나 좀 먹어야지. 그럼요. 네. 제가 저것도 먹고 싶어. 아, 꼭 먹고. 어, 근데 솔직히 나 저거 진짜 먹고 싶어. 예. 음악 주세요! 아! 여기까지 항상 좋거든요.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맞은다 아, 저희는요, 정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야. 어, 너무 나빠. 봤어? 봤지? 야. 목마른 사슴이.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크림 파스타도 도전 실패. 도준 씨가, 예, 드시죠. 아, 이거 진짜, 와, 생각보다. 어우, 와. 아, 이제 섞이기 시작하네요. 자, 아, 돌려서. 아, 아, 식샷. 자, 아, 돌려서. 아, 아. 어때요? 아니, 좀 따뜻하네요. 그렇죠. 네. 맛있게 좀 드셔보세요. 아, 훌륭합니다. 네. 멤버들 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잘한 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코니, 두두, 아이돌 콜센터, 콜콜콜! 자, 우리 연기자 MC 윤두준 씨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연기하십니까요? 자, 이 코너가 무슨 코너죠? 네, 불시에 딱 하루! 네. 24시간 동안 이 음성사서음을 열어서 이 전세계 엘비스 분들 AOA에서 팬클럽 이름이죠.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콜 들려주세요. 제가 티저를 봤는데요. 유수공주를 진출하시더라고요. 에이웨이 크림 멤버들 모두 유술공주를 변신하는 거를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이웨이 크림이들 자, 천사를 변신하는 거 저희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지 마요. 이거 솔직히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야, 좋다, 퀄리티. 와. 잠깐만, 이거 예, 예. 초언니가 이거 방송에서 꼭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저 변신에 쓰인 검정 실루엣이 저희 진짜 몸입니다. CG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게요? 네. 쫄쫄 이렇게 네, 맞아요. 아, 저도 그렇게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럼요. 누가 봐도. 초언니가 이거 얘기하라고 알겠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미들 각자 천사명 같은 것도 있죠? 네, 그럼요. 데뷔 때. 아, 그거는 데뷔 때 원래 네. 있었던 네. 네. 천사명이 뭐죠? 찬미티티. 찬미티티. 외웠어요? 찬미티티. 찬미티티. 외웠어요? 얘기 제일 괜찮아요. 찬미께 제일 나은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찬미께 제일 나은 거는 찬미티티예요? 찬미티티. 찬미티티. 티티. 자, 우리 혜정이는? 저 혜정 미너스. 혜정 미너스? 미너스요. 미너스. 미너스. 왜 혜정 미너스? 나온. 네? 어감. 아니 그냥 뭐 비너스에서 따온 어감이긴 해요. 저희 맞아요. 신조어구나. 자, 그리고 유나는요? 저요? 유나리아입니다. 유나리아. 설명이 다 있네요. 신기하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크리미들 또 변신해야지. 팬들이 또 주문 한번 해야지. 그럼. 한번 연습하고 해야 돼요? 아, 그래 연습해도 되죠. 아, 여기 잘한다 유나. 잘한다! 잘한다! 유나리아 귀하다! 자, 준비됐으면 갈게요. 아, 소름 돋아. 어딨어요, 유나리아! AOA 크림! 슬 투나요, 베이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얌! 얌! 자, 어쩜 그렇게. 네, 대박이야. 네, 변신이 쉽게 안 되네요. 네. 정말 오래 걸렸어요. 아이고, 야, 갔다 너무 귀엽다. 와. 아, 이거 뮤비 귀엽다. 때 이걸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또 찾아줄게. 우리 찾아줘요, 좀. 어딨어요, 어머, 혜정 리너스? 아, 도와줘요, 혜정 리너스! 도와줘요, 혜정 리너스!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어떡하지, 아, 진짜, 근데 확실히 칭찬만 하다. 네, 이거 저희도 몰랐거든요. 아, 저희 촬영을 현장 가서 알았어요. 아, 재밌어. 재밌다. 자, 몸 푸시는데. 찬미티티도 한번 또 주문해 주세요. 예. 어딨어요? 찬미티티. 어딨어요? 찬미티티. 공간을 지배하는 자. 변신 찬미티티. 노력하요. 변신 찬미티티. 노력하요. 노력하죠. 네. 네. 뭐든 다 노력으로 좋아하죠. 듣기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게 뮤비에 테마가 있거든요. 아. 저는 공간을 지배하는 천사예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아, 팬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는 다 해주니까 우리 크리미들 너무 좋고 보기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건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진짜. 삼촌 팬으로서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합니다. 아직도 손님들 운동을 안 하나요? 아, 그래서 우리 애기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네. 와. 야, 짱이다, 짱. 진짜. 아. 정말 이제 저희 건강을 생각해 주세요. 잠깐만, 지금 찬미가 운동을 한다고요? 아니, 무슨 운동? 무슨 네? 운동해? 무슨 운동? 저 PT, 1대 헬스. PT를 한다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저 선택지번 플라잉 요가도 했었고요. 저 라크로스도 굉장히 잘하고요. 라크로스 이거? 네, 네, 그럼요. 그거 어려운 건데? 국가대표 제안 받았어요. 진짜? 네, 저 능력차요. 네, 들어오라고. 그리고 두준 씨는 운동 안 해요? 저는 축구밖에 하지 않습니다. 축구밖에 안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 두준 씨가 또 운동으로는 뭐 둘째가 한 사람이니까 윤두준의 건강교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예, 예. 갑시다. 자, 축구할 때는 사실 또 뭐 항상 기본적인 게 심장에서 먼 곳부터 발목부터 네. 아, 선생님 같다. 아, 진짜로? 네. 발목부터. 자, 바깥쪽. 아, 왼발이요? 네, 왼발. 바깥쪽. 아, 왼발. 안쪽. 어, 겁 조심해. 네. 네. 자, 한 번에 나가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쪽. 하고, 자, 반대발. 반대발. 자, 이게 이제 축구하기 전이죠? 네. 네, 너도 축구해야 된다, 이제. 네. 이 방송 나가요? 이거? 나가죠. 네, 이제 종아리. 종아리. 자,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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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아리.
종아리 이제 아, 종아리 뒤꿈치를 붙이고 바닥에 뒤꿈치 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풀고 네. 어, 표정 이렇게 안 좋아요 예 반대 반대 자 하나 둘 셋 아 자 네 자 죄송한데 상체 안 해요? 자, 목 네? 갈게요 목 운동 네. 자 목 네? 갈게요 목 운동 네. 목 운동 갈게요 예 자, 목 여기 아 이렇게 아이고 운동하신다 고 예, 반대도 아자 아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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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근데 그, 그런 건 어때요? 찬미가 운동을 많이 한다니까 찬미 시범 동작을 우리 멤버들이 아닌 두준 씨가 한번 따라해 보는 아 추천해드립니다 네. 찬미가 운동 네. 되게 아는 게 그래, 많아요 그래 아 진짜요? 네. 네 그럼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아 좋네요 아 저 근데 진짜 예예 예. 해주시면 돼요 그 언니들 도와주세요 네 나오세요 다리 어떡해 뭘 벌리라고요? 네. 다리 진짜 안 벌려요 아 이게 다야? 진짜 이게 다예요 네, 여기서 한 명씩 등을... 이렇게 발을 받쳐주세요 뭐 하는 거야? 여기 한 명 잡아주시고 혜성 언니 여기 발 이렇게 여기 발을 이렇게 받쳐달래 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아, 허리를 좀 펴줍니다 허리 펴고 어떡해 내려가요 이거 내려가요. 진짜 아파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이렇게 아니요 땅에 대고 그대로 이렇게 쓱 그렇지 내려 내려가 손이 떨리는지 숨을 내쉬면서 내려가면 돼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다리 모아주세요 찬미가 운동 많이 배웠네 그 다음에 예? 발끝 잡을 수 있나요 혹시? 잡죠 잡죠 아 못 잡으신다 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할 수 있대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심각해서 자, 하나 둘 셋 그럼 퍼 됐다 됐다 퍼 됐다 됐어 배웠네 시작이 다 했어 맛있어 유연하신데요? 어땠어요? 예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찬미 씨는 이걸 계속 한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합니다. 부러워요, 스트레칭 잘하는 사람. 그럼. 자, 그럼 이제 다음 컬 한번 들려주세요. 이번에 예능에서 이영주였었잖아요. 아, 봤어요, 저. 이영주 연습실 이렇게 만화에서 보여주세요. 아, 이거 어떻게 보여주는데? 가위랑 가위 주시면 제가 지금 커트를 찬미 양이 그 위대한 유산에서 그 어머니한테 기술을 배웠잖아요. 네. 그럼 찬미 양도 어느 정도 배웠어요? 네, 남자 커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도. 아, 그렇구나. 그럼 남자 커트를. 이러려고 오늘 불렀구나. 예. 자, 그러면 여자 머리 드라이 정도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 머리를 좀 건드려주세요. 우와. 네. 저기 다 준비가 되어 가능하겠죠? 네. 자, 장비 세팅해주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 어려운데? 아우, 오셨네. 아, 정말 드라이 안 했어요. 정말 드라이를 안 하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예. 주머니가 드라이한 걸로 보여요? 아니죠. 아니죠. 아우, 찬미 잘한다. 어떤 스타일 하고 싶으세요? 어떤 스타일 하고 싶으세요? 자, 그럼 이번 헤어 컨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소개팅 가는 여자. 와. 소개팅 100% 성공. 아. 자, 찬미 헤어스타일로. 머리가 많이 상하셨네요. 나중에 저희 샵으로 오시면 트리트먼트 50% 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잘한다. 멘트 좋아. 지금 머릿결이 좀 정리가 됐네, 그래도.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한결 났네요. 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좋아. 여기 앞에만 살짝 해드리고 나머지는 시간 나실 때 구미로 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마무리 해주실 거거든요. 그럼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온도 괜찮고요. 자, 두준 씨. 네네네. 머리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들면 네네. 추가로 네. 커트 한번 하시죠. 제가 투블럭 전문이거든요. 아, 투블럭 전문이래. 네, 제가 투블럭 전문이거든요. 해야겠구만, 약간 뒤에. 한번 보세요, 일단. 네, 일단. 아, 많이 보이십니까? 어유. 잘 만다. 어유. 잘 만다. 머리가 안 먹네요. 열이 안 올랐나? 열이 올랐는데? 머리가 튼튼하시네요. 머리가 튼튼하시네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야, 제 말이 들려도 되겠는데. 말아볼게요. 잠깐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 제가. 남자친구 없는지 얼마 됐어요? 필수거든요. 미용하신 분들은. 아니, 아니. 자, 야. 자, 야. 지금 약간 저기.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소개팅 100%. 정답. 남자친구 딸. 올해 크리스마스 남자친구랑 함께. 아, 저런 미용실 다니고 싶다. 용기를 주네. 아까 나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웨이브가 들어가니까 약간 사람이 좀 생기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다 이제 21호 BB크림을 발라주시고요. 소개팅 갈 때는 핑크핑크한 게 잘 먹거든요. 핑크핑크하게 하고 가시고 눈썹은 약간 아치형으로 하는 게 호감형이에요. 끝났습니다, 손님. 빼드릴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잘한다, 그죠? 애정이 느껴지네요, 이 미용이 가면. 그냥 찬미 헤어살로 가면 잘 될 것 같아, 나중에. 감사합니다. 찬미가 되게 능력이 많네. 잘 봤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있어요. 우리를 잘하신다, 진짜. 그 남자 아이돌 댄스 다 같이 해주세요. 뭐예요? 이거 저번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왜냐면 우리 그 찬미가 구미에서 춤꾼으로 대단했대요. 끼가 와, 훌륭하시네요. 그 구미에서 있었던 그 일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얘기 좀 해줘요. 구미에서. 제가 구미에서는 아니지만 이 춤을 어릴 때부터 배워와가지고 공연을 좀 많이 했어요. 길거리 공연 같은 거.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찬미가 춤을 되게 잘 춰서 공연을 하러 다닌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멤버들끼리 우리 남자 아이돌 댄스만 한번 배틀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우리 춤 안 하는 거 있어? 자, 좋습니다. 최신 곡은 좀 어렵다. 네, 맞아요. 네. 오케이. 이거 되게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찬미 나간다. 어떻게 이게 어려워? 안타만. 맞는 것 같아. 헷갈리게 하지 마. 애정이 들어가네요. 찬미가 나가네. 아, 하지마. 와, 신 잘하네.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이거 뭐야? 죄송한데. 혜정이 그 뭐야? 야, 이런 거 있지? 아시겠죠? 뭔지 아는데.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단독으로 혜정이가 자, 어떻게 했는지 단독으로 한번 봅시다. 장난. 이거 아니야. 꼭 본인이 방송을 통해서 하긴 안 하겠지. 아, 너무 뒷모습이다. 이게 뒷모습이 웃길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AOA 크림이들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자, 한 명씩 어떠셨는지 오늘 소감 좀 얘기해볼까요? 일단 오랜만에 너무 나와서 좋고요. 12일날 저희 질투나요 베이비 음원 공개되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준 씨 오늘 처음으로 또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버겁네요. 제가 올 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색했지만 또 제가 또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많이 웃어주시고 즐겁게 이따가 가주셔가지고 제가 참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두준 씨 때문에 오늘 녹화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 윤두준 씨에게 고맙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또 AOA 크림 앞으로 또 활동 이제 시작이니까 건강하게 멋지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주간 아이돌!